말부터 해야 되는 거야? 아, 나무가 예뻐요. 야, 그런 말 말고. 뭐야? 뭐 얘기해? 서울 부부가 시골 도시에 와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앞으로 이 이야기를 할 거야. 그래. 서울하고 시골은 달라. 근데 또 완전 시골은 아니야. 살아보니까 좀 어때? 적당히 시골스러운데 적당히 도시스러워.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반반 컨셉이라고 하지? 제대로 이해가 안 됐어, 그거는. 반반 컨셉이지. 반반 원래, 컨셉이라고? 도시처럼 완전 도시 느낌이 싫을 땐. 그런데 또 도시의 인프라를 느끼고 포기할 수 없다면 이렇게 반반 느낌의 시골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여기서 조금만 나가면 시내고 또 조금 걸어 나오면 이렇게 또 시골이잖아. 그렇지. 바다도 있고. 그럼 산도 있고 호수도 있고. 다 있네. 예쁜 숲길도 있고 나름 큰 병원도 있고 시장도 있고 마트도 있고. 큰 병원 있으면 뭐해? 응급실에 의사도 못 구하고 있는데. 절대 아프면 안 돼 지방 와서는. 서울처럼 병원 가는 게 쉽지가 않을 거야. 시골 도시에 와서 우리 지금 몇 년 차지? 3년 차. 3년 차야? 그래도 오래 버텼네. 그치. 여기 있으니 도시로 안 가고 싶어지지. 와서 집까지 사고. 그래서 도시가 그리우면 도시 나들이 왔다 오면 돼. 서울이 좋아? 시골 도시가 좋아? 시골 도시가 좋아. 시골 도시 괜찮네. 살아보니까? 시골 도시. 그치. 처음처럼 완전 변두리 가서 살기는 어렵고. 그치. 인구 절반이 넘는 수도권에서 살다가 이 정도 규모에서 이 정도 규모의 도시로 오면 시골이지. 그치. 이렇게 큰 나무가 있는 숲길을 부담 없이 올 수 있다는 건 진짜 매력적이야. 너무 책을 뜻이 하지 말고. 축복이야. 나무 냄새. 공기 좋잖아. 많이 나네 오늘은. 그지. 이렇게 5분만 나와도 이런 길이 있으니까. 어머. 얘는 왜? 야. 얘도 배터리가 없나 보다. 안녕하세요. 서울부부 시골생활 채널을 시작합니다. 저희 가족은 큰 도시에 다양한 스트레스에 실증이 났었습니다. 2020년 여름 서울에서 작은 도시로 이사를 왔습니다. 벌써 3년차 시골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행착오와 좌충우돌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유튜브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낯선 곳으로 떠남을 준비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은 완전한 농촌은 아닙니다. 인구 8만의 바닷가 도시죠. 저희도 논밭 있는 곳을 생각해 봤지만 귀농이 아니라 귀촌이었기 때문에 작은 도시로 결정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도시, 아주 큰 도시에서 생활했던 부부가 병원, 교육, 쇼핑, 문화생활 등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귀농은 시골에서 농사짓는 삶이고 귀촌은 시골 마을에 가서 사는 걸 뜻하죠.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살고 있는 대도시를 떠나서 일가친척, 친구, 지인, 아무도 없는 곳으로 이사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회사로 옮겨온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 빠이어족이 된 것도 아니죠. 이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계기로 이사를 오게 되었으며 현재는 행복한지 불행한지 밥벌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작은 도시에서 시골 생활을 계속 할 건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가족은 현재 행복한 상태입니다. 매우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곳에 바다, 산, 호수 이 모든 것들이 위로가 되었고 평화로움이었습니다. 때로는 집 근처 숲을 같이 산책을 하면서 또 밤에는 쏟아지는 별을 보면서 삶을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었으니까요. 서울이 아닌 다른 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저희가 아닌 또 다른 가족한테 물론 밥벌이는 고민이 될 겁니다. 저희도 아직 계속 풀어가는 숙제 같은 것이니까요. 아내는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고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 저는 낯선 이곳에서 창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당연히 실패를 했고요. 다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 과정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산다는 건 항상 탐험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직도 맛있는 식당을 찾고 있고 로컬 카페에서 작은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행자의 시선으로 낯선 이 도시에서, 작은 도시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죠. 그리고 어딘가에 있을 또 큰 도시에서 떠나고 싶은 당신에게도 저희 부부의 삶을 통해 위로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함께 해주시면 서울 부부의 기촌 생활 따뜻한 이야기로 감사의 마음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